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사랑의 역사 광복 운동에 힘을 보태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내빈들의 축사입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 재단의 한화갑 총재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의 행사 분위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일정이 긴 관계로 정말로 감사한 짧은 핵심적인 축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워싱턴타임스 서울특파원을 지냈던 마이크 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한국서 살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으로서 강대국 사람들을 놈이라고 붙이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네, 그런 저 책을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IQ가 평균 IQ가 유대인보다도 더 높은 민족은 한민족뿐이다. 예, 그리고 한국이 일제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중국은 수억의 인구를 가지고도 일본 군인한테 총 한 방 안 쐈는데 한국 사람들은 천황부터 수상까지 모두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우리의 원수를 갚은 것은 우리에게 통쾌한 일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칭찬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안을 외국인이 칭찬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결코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1만 년의 역사라 하면서도 삼국사 이후 그 역사 외에 뚜렷한 역사를 저는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천부경이 있고 환단고기가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전부 풀이해서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체계화시킬 그런 작업이 우리의 작업입니다. 중국에는 사회과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각 분야의 국가의 계획을 실천하는 연구를 합니다. 심지어 고구려사를 지구 변방의 역사라고 해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을 연구하는 정신문화연구라든지 또는 뭐 세종연구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책사업. 이런 일을 민간 차원에서 하기 전에 정부 수립한 지도 지금 해방 이후 7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기를 못 찾고 이 역사가 국민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출발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온 정치 지도자들이 이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했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 사랑 여기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남감 바람에 아니 밀새 곧여코 여름 안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마래 아니 그칠새 내이려 발아래 가나니. 또 우리 무슨 기념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라면 샘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고 기록도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것을 못 찾습니까? 네, 저는 수십 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걸 한탄하기 전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를 떠나서 지난 날을 회고해 볼 때 결국 저 자신도 얼마나 참 죄를 지었으며 비양심적이었으며 애국하는데 얼마나 주저했냐 하는 이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이 나라 사랑 여기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써서 만천하에 우리의 고유한 역사 민족임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 이념은 바로 인류가 평등하며 민주주의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인의
이념이 되도록 만들어냅시다. 지금까지 나라 사랑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제 반드시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